아,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초코바예요? 땅콩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? 아몬드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? 그냥 갑자기. 왜냐면 그 지금 내 앞에 초코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땅콩 들어간 거고 하나가 아몬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그 가나 초콜릿으로 만든 초코바가 있어요. 롯데 가나 이건데 이 초코바가 이거는 땅콩이 이 뭐냐 이 가나 초코바 이거는 땅콩이 들어간 거고요. 이건 가나 초코바 아몬드 이거는 아몬드가 들어간 거예요. 아 아몬드가 좋아요?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한번 아 어차피 먹을 건데. 왜 이리 나는 이렇게 필름을 곱게 뜯으려고 하죠? 그냥 대충 뜯을게요. 그래, 한번 뜯어보자. 어차피 먹을 건데. 하여간 그래서 그 외관은 똑같아요. 그 여러분들 스니커들 먹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외관은 똑같아요. 그래서 이게 땅콩이고. 근데 아몬드가 좋은 기준이 뭐예요? 그러니까 재료의 차이는 그거거든요. 그 차이거든요. 하여간 지금 커피를 헹구고 있어요. 근데 솔직히 이런 초코바들은요, 이 안에 그 캐러멜이 들어가 있잖아요. 이 안에 캐러멜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캐러멜 때문에 약간 끈적끈적해서 입안에 헹구기가 좀 힘들어. 아니, 한번 식감 좀 보려고. 이쪽은 왜 이리 캐러멜 비율이 많지? 아, 비슷하구나. 그냥 그래가지고 씹으면 이렇게 되잖아요, 보통. 이렇게 되니까 식감이 더 좋다고요? 땅콩이 쓴맛이 난다고? 글쎄요. 아삭아삭하는 크런치함이 없어요. 근데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. 그 마카다미아 땅콩 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거 있잖아. 그 마카다미아 땅콩 그 그거 뭐냐? 둘이 먹다 하나 내려도 모르는 그거. 둘이 먹다 하나 내려도 모르는 그 맛. 그,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일단 그 식감의 차이. 또 깨진다고? 갑자기 지금 비교 먹방이 되고 있는데? 또 깨지는 것 같지 않은데? 은근히 안 깨지는데요? 내가 이빨이 약한 것인가? 자유시간하고 핫브레이크요? 근데 사실 저는요, 솔직히 얘기하면요, 이거는 지금 제가 어디서 그 성당 갔다가 받아와서 먹는 건데,
받아서 먹은 건데, 뭐냐.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바는 잘 안 먹어요. 이게 물엿이 아니고 여기에 캐러멜 발라져 있잖아요. 아무래도 이게 견과류가 그 캐러멜하고 발라져 있으니까 계속 지금 굳어 있나 봐요. 하여간 뭐 초콜릿하고는 그 씹히는 감이 그렇다고 치고, 근데 또 크림 쪽에서는 땅콩 크림이 좀 인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더 많이 본 건 자유시간 더 많이 보지 않았나요? 제가 알기로 자유시간이 더 역사가 더 오래됐어. 그 외국 브랜드는 스니커즈고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자유시간이 제일 오래됐어요. 이런 초코바 종류. 자유시간하고 핫브레이크가 1990년대에 나온 것 같고, 하여간 뭐 그래요. 하여간 그렇고, 근데 저는 일단 이런, 제가 이것, 사실 저는, 견과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제가 견과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, 이런, 땅콩, 아몬드 이런 거 들어간 걸 제가 잘 안 먹거든요? 저는 이런 걸 잘 안 먹는데, 이런 거 잘 안 먹다 보니까 솔직히 그 느낌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. 잘 안 먹으니까. 그래서 가끔 막 호두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니면 진짜 그 베스킨라빈스에 들어가는 거. 베스킨라빈스에 들어가는 그런 거 정도는 먹는데, 평소에 제가 그 땅콩이나 아몬드를 제가 굳이 평소에 제가 취미로 집어먹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아, 지금 가나초코바 먹고 있어요. 아, 상담이요? 네, 그래요. 가나초코바 먹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요.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초코바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해서, 제가 초콜릿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자. 초코바를 그렇게 잘 먹진 않아요. 건강이요? 그냥 그저 그래요. 그냥 아직 좀 많이 뻐근하고요. 제가 금요일 낮에 명동에서 방송할 때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솔직히 지금도 고관절이 좀 아파요. 고관절 쪽에 근육이 좀 아파요.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오늘 또 제가 또 아침부터 또 피정인증 때문에 나가야 돼요. 하여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가나초코바 땅콩 맛하고 아몬드 맛하고는 그렇게 느낌의 차이는 그렇게 저는 잘 못 느끼겠다는 거. 근데 진짜 견과류를 정말 좋아하는 고수분들은 그분들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렇고요. 어쨌든 뭐 간식으로 가져온 거니까 먹는 거예요. 코엔자임 Q10하고 비타민 하루 3000mg? 3000mg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? 40대 이전에 섭취하면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. 헐. 아니, 난 그래도
저 금요일 낮에 그 명동에서 그 길거리에서 중국어로 말하는 그거 인사 중국어로 인사하려고 전단지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받은 전단지가 이거예요.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니. 근데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먹을 것 같아요. 그 코엔자임 큐텐은 요즘 시대에는 먹을 것 같은 게 그렇잖아요. 요즘 결혼하기 힘들잖아요. 어차피 쓸데도 없는데 어차피 쓸데도 없는데 생산 능력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에요. 몸에 좋다면 먹어야지. 뭐안 그래요? 이거요? 무슨 전단지냐면요. 생수 도구를 판매하는 샵이래요. 토이샵. 하여간. 아, 그래요? 코엔자임 큐텐이 오히려 그 생산 능력을 좋게 해준다고? 아, 근데 이게 약간 그런다? 지금 나 같은 30대 초반의 솔로들한테는요, 생산 능력이 좋아져도 문제고요, 생산 능력이 떨어져도 문제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자, 능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. 솔로잖아요, 우리 모두. 우리 모두 솔로잖아요? 그, 활용할 길이 없잖아요. 그리고, 그 활용할 길이 없고 뭐냐 능력이 떨어져? 그러면 떨어지면 우리는 내시가 되니까 슬픈 거고 그리고 그 뭐냐 만약에 커플이어도 결혼을 해도 능력을 좋게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능력 과시한다고 했다가 덜컥 애가 생기면 어떡해요? 먹고 살려면 또돈 벌어야 되잖아. 빡세지잖아요, 삶이. 꽤 힘들죠?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부인이 남자가 힘들어서 쯧쯧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또 슬프죠. 지금 뭘로 해도 다 슬퍼. 어차피 솔로니까. 뭐 어쨌든 뭐 맛있게 먹었는데. 맛있게 먹는 게뭐 지금 먹고 있는 중인데 뭐 즐겁게 생각하면서 먹죠 뭐.